장흥군이 2월부터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시작합니다.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문을 열게 된 장난감 도서관은 장흥지역 자활센터 2층을 친환경 자재로 새롭게 리모델링해 조성했습니다. 장난감 500여 종과 정글짐, 실내 암벽타기 등 놀이공간과 수유시설,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운영되며 0세부터 만 6세까지 장흥지역에 거주하는 아이와 부모는 연 만 원의 회비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단체 이용이 가능합니다. 부모들에게는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영유아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장흥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또 장난감을 사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해소해주고 또 지역 내에 있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아동들을 많이 케어할 수 있도록 군에서 설치하는 도서관입니다.